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고 농어촌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관세에 이어 지방관세에 대한 연두 순시를 했습니다. 맨 먼저 춘천의 강원도청에 들른 박 대통령은 엄병길 지사에게 도정의 중점을 도민의 소득 증대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. 태백지구 유구단지를 비롯한 7개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9억 원을 들여 농가 호당 연 5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특히 강원도가 휴전선을 끼고 있는 만큼 쥐약지구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기획원에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1월 중 경제동향과 경제부처 업무활동, 중공업 개발계획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. 이효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뉴질랜드 국회의장 로이 이 제크경이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날 로이 의장에게 수교 훈장 광화장을 달아준 다음 약 40분 동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 그런데 남태평양에 있는 뉴질랜드는 6.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준 맹방으로 지금도 월남전선에서 함께 자유수를 위해 싸우는 월남 참전국입니다.